동상, 은상, 금상 그리고 대상 순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올해부터 바로 이곳 광주 전라 제주 편의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대상을 차지하는 참가팀에게는 광주 광역 시장상이 수여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동상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상 시상에는 유방희 사단법인 한국여행예술인총연합회 부이사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또 2인자를 준비하시고 심사를 맡아주시고 너무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변지씨. 네. 동상이 세 팀입니다. 어, 그래요? 네. 노래를 너무들 잘하셔서. 그렇군요. 자, 제4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 이제 광주, 전라도 제주편 동상. 먼저 참가번호 2번 두 바퀴를 불러주신 이명선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 그리고 참가번호 4번 초원을 부른 이지영님, 참가번호 6번 6인조 밴드 음악공책 대표로 이명선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동상을 차지한 세 팀에게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전하겠습니다. 동상 이명선님 받으시고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장 바로 전달해 드리겠고요. 꽃다발도 네,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은상 시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은상 시상에는 최규철 광주 예총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4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광주 전라도 제주편 은상, 참가번호 5번 첫사랑을 불러주신 최나린님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예총 회장님께서 직접 네, 상장 전달해 주시고요. 네,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악수 나누시고 꽃다발도 함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앞에 보고 인사하시고요. 예, 회장님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금상 시상이 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시상에는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석현 이사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제4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광주 전라도 제주편 금상, 참가번호 1번 애가타를 불러주신 서리나님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성을 잘 살려서 노래를 잘 불러주셨다는 평이었습니다. 자, 상장 전달해 주셨고요. 꽃다발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석현 이사장님께도 감사의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 네. 네. 대상만 남겨놓고 그렇습니다. 네. 제4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이제 상이 하나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어느 지역을 가든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이 아마도 맞아. 감히 말씀드리지만 맞는 말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서 그러는데요. 이 자리에서 수상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이 끝이 아님을 나이가 아직 창창한 우리 청소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치열한 예선전을 뚫고 올라온 분들인 만큼 이미 그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모든 참가팀에게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대상 네. 시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자, 그러니까 광주광역시장님상이 되겠습니다. 네. 대상 시상에는 우리 강원태 광주광역시장님을 대신해서 좀 전에 시상을 해주셨던 유방희 우리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광주지회장님께서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자, 유방희 우리 저 부이사장님께서는 여기 전남북 그리고 광주지회장을 맡고 계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제4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광주 전라도 제주편 영예의 대상, 광주 광역 시장님의 표창도 드리겠습니다. 네. 참가번호 보세요.
어떡해요? 3번 어부반을 불러주신 이나영님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유방희 제자님께서 전달해 네, 주셨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아, 얼굴도 굉장히 유인이시군요. 네, 네, 축하합니다. 그러게, 얼굴도 이쁘고 노래도 잘하는데 나이도 어려요. 아이고, 좋겠네요. 우리 트로트계의 미래입니다. 네. 네, 지금 소감이 어떤가요? 아니, 실은 제가 참가자 중에 가장 나이가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인데 좀 나이가 많아서 혹시나 네. 상 못 받으면 너무 창피할까봐 그랬는데 좋은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잠시 앵콜 좀 받겠고요. 네. 네. 자, 빛골 광주에서 보내드리는 제4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광주 전라도 제주편 이제 또 마찰 그런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실력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꿈의 나래를 펼 수 있는 무대를 열심히 만드는 청소년 트로트 가요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